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베트남 힙합 반응 영상 안 한 지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의 구미가 당기는 영상이 안 올라올까 싶었는데 딱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글을 언급을 해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로우지가 새로운 영상을 드랍을 했습니다. 과쏨이라고 여기 되어 있던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이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가사를 딱 음미를 했는데 너무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 있어서 놀랐어요. 물론 래퍼들이 자신의 가사를 쓸 때 웬만하면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왜 놀란 부분이 뭐였냐면 로우지는 베트남에서 성공한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이후의 삶을 자신의 가사에 표현을 해놨는데 성공하면 안 그런 래퍼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신이 허슬하던 시절, 험블하던 그런 시절에 어떤 애티튜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지만 로우지의 가사는 성공한 이후에도 자기 자신한테 되묻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렇게 치는 않았는데 나는 누굴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담은 가사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가사라기보다는 덤덤하게 자신이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가사를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몇 안 되는 솔직함을 기반으로 하는 컨셔스한 가사를 쓰고 있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 또 로우지고 제이지한 플로우 속에는 언제나 어떤 자아성찰적인 가사를 쓰고 있는 래퍼라서 제가 너무나 놀랐고 한국으로 치면은 빈시노 같은 래퍼의 그런 모습을 베트남에서 로우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라고 하기에는 이제 로우지가 해외를 여행 다니면서 그냥 찍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가사가 정말 너무 대박입니다. 근데 로우지가 말하는 거는 전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공한 랩스타의 삶이 화려하고 부자의 삶 같고 럭셔리 라이프가 계속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래퍼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도 사실 별게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로우지는 성공은 했지만 소박한 삶을 꿈꾸는 래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가사를 음미를 해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지의 콰솜입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로우지 영상 찍는데 너무 반가워. 가사가 너무 좋아. 제가 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트로 음이 진짜 뭐 옛날에 뭐 제이지라든가 링 로스 같은 래퍼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무드 있죠. 저는 이게 다 소울이나 재즈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래퍼들의 음악들이 이 곡에도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소울이나 재즈 음악을 알고 있다면 이 곡을 좀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해외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사에 쓰고 성공하기 전에 내가 이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희망사항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 있잖아요. 뭔가 가사가 베트남의 제이콜 같은 느낌이야. 현대차를 사는군요. 아, 그냥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또 로우지가 댄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춤추고 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너무 성공을 해버려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되면 숨기는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생각보다 빨리 나에게 성공이 찾아와서 좀 놀란 감정을 얘기를 하는가 봐. 진짜 솔직담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가사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갑자기 돈이 엄청 벌려. 하루아침에 랩스타가 됐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씀씀이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비를 막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막 고급 호텔에 가보기도 하고 한정판 신발 같은 거를 막 그림의 떡처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잖아. 와, 아파트를 샀어? 마치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사실은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제이콜이 생각하는 어떤 음악적인 애티튜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랑 점점 비슷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시라고 여겨지는 가사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원하던 삶이 있는데 성공한 이후의 삶이겠죠. 근데 성공한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구석도 많고 내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사를 쓰는 것 같아. 비트가 또 담백해서 이런 가사들이 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명성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는 이런 가사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야. 그 얘기죠. 니네들이 보기에 우리가 멋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냥 여러분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한 명일 뿐이야. 우리도 그저 사람일 뿐이야.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자성찰적인 가사 진짜 대단하다. 요즘 래퍼들에게는 볼 수 없는 가사예요. 한국도 있다. 한국 여행도 했었나 봐요. 미국으로 치면은 제이콜 같은 음악적인 뭐 가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도 있지만 한국으로 치면 딱 빈지노 같은 래퍼들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무드가 있어요. 빈지노도 한국 힙합의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인데 빈지노의 음악은 다른 래퍼들이랑 달랐어요. 엉뚱했어요. 스웩을 자랑하는 가사를 쓰기보다는 솔직담백하고 예술적인 음악으로 접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나는 그저 뭐 여행을 즐기면서 조용히 살고 싶고 여행 속에서 내 영감을 받아서 뭐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가사들, 미술 전공도 하기도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가사에 적었어요. 막 빈지노가 다른 래퍼들처럼 이따만한 큐반 체인 막 1억 얼마짜리 다이아 박힌 막 큐반 체인 이런 거 메고 진짜 흑인 래퍼들처럼 아웃핏을 입고 랩을 하느냐? 아니에요. 빈지노는 자신의 소신대로 패션을 즐기던 래퍼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로우지의 어떤 뭐 제가 아웃핏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음악에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가사의 방향성을 봤을 때 뭐 제이콜, 빈지노, 로우지 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가사의 양면성인데 돈이 너무 빨리 들어왔어, 명예가 너무 생각보다 나에게 빨리 찾아왔어 라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래퍼들이 할 수 있는 자랑 섞인 가사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막상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삶을 사는데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사실 아니었거든. 나도 그냥 인간이고 좀 평범해지고 싶다 같은 얘기들을 로우지는 하는 것 같아요. 직업에 장단점이 있지만 로우지만큼은 좀 더 래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난 사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담백했어요. 많은 베트남 래퍼들의 반응 영상을 찍고 가사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토록 자신한테 솔직하고 깊이 있고 때로는 재즈한 가사를 쓰는 래퍼는 잘 없단 말이죠. 로우지의 포지션은 언제나 독보적이었고 다른 래퍼들과는 뭔가 결 자체가 달랐어요. 저는 그래서 또 팬이 됐고 베트남 힙합에서 전 이런 생각해봐요. 재즈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래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무드를 아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재즈 소울 같은 감성들을 알고 뭔가 칠 바이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래퍼들의 어떤 음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천재성도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